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에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 달에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 요즘 청약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분양 단지들 볼 때 뭐 GTX 호재가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 있는 곳에 분양 단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해서 시청자분께서 좀 어떻게 보냐, 이곳에 좀 분양을 해도 되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또 분양을 하는지, 또 이 지역에 대한 그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한테 또 상담을 신청하셔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의정부 쪽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 청약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단지명하고 개요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의정부 더샵 링크시티인데요. 지금 청약 일정을 보면은 특별 공급이 10월 30일, 그리고 일반 공급이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총 세대수는 1,401세대고요. 이게 전부 다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입주 예정은 27년 7월이에요. 네, 조금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 용적률이 상당히 고층 아파트예요. 499.92%. 네, 상당히 고층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세대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용 8세형 이상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치를 보니까 사실 이 의정부가 집값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오르게 된 거는 GTX 호재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역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이긴 해요. 그래서 의정부역이랑 가능역, 이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데 한 600m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걸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단지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역에 GTX-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역까지 뭐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상당히 그 교통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GTX-A 노선이 좀 개통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 노선이 지나가는 동탄, 그리고 킨텍스 주변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거래가 나와서 그 전용 84형이 지금 뭐 20억 원대 거래가 된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다른 GTX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좀 저평가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C 노선이 의정부 역에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 호재를 받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이 청약하고 분양 시장, 또 GTX에 대한 그 호재 때문에, 이 지역 그 분양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또 이 GTX에 좀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고분양가 이렇게 뭐 단지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담을 하신 그 뭐 고객 또는 사연자한테 말씀을 주시면 이 지역의 분양가 예상하고 투자 가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솔루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답변은 어떤 식으로 주셨어요? 네, 분양가 예상을 해보건데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 이제 그 보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의정부 역세권 단지예요. 네, 브라운스톤 리버뷰가 있거든요. 여기 근데 평당은 1,750만 원 정도 그 분양가가 정해져서 전용 84형이 한 6억 3천 정도 이제 그 분양가가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는 세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769세대 정도인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2024년 10월에 이제 그 입주를 하죠. 근데 여기 한 2-3천만 원 지금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분양가로 생각을 하시면은 6억에서 7억 사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전용 8호형 8호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지만 이거 넘어서면은 이제 그 추첨제 100%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좀 청약을 노려보실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용 이제 8호 제곱미터 이상 되는 세대가 339세대가 한 34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첨제 물량이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그 청약에서 뭐 안 되시더라도 좀 분양권 거래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의 좀 장점은 어쨌든 이게 주택으로 입주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유세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양도세도 지금 완화안이 그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은 분양권 투자나 또 이제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 GTX 호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 저평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분양가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그 금액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면은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동두천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덕정역에 GTX 시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GTX 이제 호재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처가 마땅치는 않아요. 새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굉장히 그 지가가 낮은 곳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할 때 개발이 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그 최근에 이제 분양한 브라운스톤 인터포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좀 작기는 한데 이게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가 많이 붙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은 이제 향후에 좀 그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 매가도 2억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GTX시 노선이 좀 개통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또 그 지행역이라고 있어요, 동두천에. 그래서 여기는 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형이 뭐 3억대 분양이 됐었거든요, 새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뭐 잘 나왔는데 뭐 16대 1 정도 나왔어요, 평균 경쟁률이. 근데 이제 그 미계약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그 분양권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호선 라인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GTX 그 호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일산 쪽에 가까운 고향 쪽에 그 GTX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좀 노려보시면 이런 근처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의정부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두천 일대 덕정역이라든지 지행역,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3호선 라인이 되겠죠. 고양시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뭐 꼭 청약만이 답은 아니죠. 청약과 또는 뭐 재개발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좀 더 생각을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부동산 투자에 생각을 좀 고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